맞아요.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. 우리는 불안하다 그러면 그냥 오돌오돌 떨고 이렇게 이제 박혀 있는 모습을 생각하지만 그거는 불안한 아이들이 보이는 일부 표현 방식의 하나일 뿐이에요.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행동 유형을 분석하면 네 가지 타입이 나오는데요. 하나는 위축형. 그래서 몸이 이렇게 움츠려들고 행동도 되게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뭐 시켜도 안 하고 이렇게 딱 봐도 어머 쟤 얼어붙었다라는 네. 느낌을 주는 애가 있고요. 또한 다른 유형은 행동형. 애가 막 산만해요. 되게 대범해 보이고 오히려 막 더 날뛰고 예, 예, 예. 그리고 막 안절부절하고 의자에서도 계속 뭐 움직이고 그리고 막 코딱지도 막 파고 그리고 참을성이 전체적으로 적고요. 그리고 갑작스럽게 지나치게 사소한 거에 화를 벌컥 내기도 하고요. 그리고 누가 이렇게 그냥 손 한번 이렇게 했는데 때리는 건 줄 알고 자기가 놀래갖고 먼저 상대를 밀쳐서 예, 예. 공격적이네라는 예, 예. 평가를 듣는 애들도 있고요. 또 다른 유형은 버릇으로 많이 나타나는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나는 아이들. 손가락 빨기, 손톱 뜯기, 그래서 후드티 같은 거 못 사줘요. 끈 아니다 네. 이렇게 침 묻혀놓고요. 특정 물건에 되게 집착하고요. 아니면은 뭐 사인펜이나 색연필 색깔 맞춰서 놓아야 되고 일일이 배열해야 되는 어떤 강박적인 행동 특성을 나타내는 것도 불안할 때 나타나는 거고요. 또 하나는 어리광대 짓을 많이 해요. 그러니까 너무 쑥스럽고 막 누가 나를 볼 거 생각하면은 너무 부끄러우니까 아예 내가 먼저 그냥 저질러버리자 해가지고 바보스럽고 우스꽝스럽고 괜히 엉뚱한 짓하고 막 그냥 실없는 농담 막 하고 하나도 안 웃긴데 아, 네. 그리고 자기가 막 깔깔거리고 웃고 이런 네. 것들도 모두 불안할 경우에 나타나는 특성이라는 거예요. 그런데 수민이는 제가 살펴보니까 이 네 가지가 다 있어요. 그래서 꽤 불안도가 높은 아이라고 볼 수 있죠. 네.